해가지고 뒤털미에 따놓고 목을 딱 뭉쳐놓으니 물한 전부들이 없게 되었단다. 어전에 하직 숙비하고 본댁으로 돌아오니 그때여 별주부 자당께서 별주부를 보시고 엄숙하게 경계를 넣으시는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헌지 눈본 마음 한없이 기쁘다마는 부디 낚시를 조심하여라 부친도 세상에 가서 낚싯밥을 물었다가 청춘주사 것이 사로와무더랴. 주부 다시 여짜오되 형성을 다와서 위로 임금님 환우 아래로 모친 마음 모다 폐하옵니다. 모친께 배배 이룬 후 침실로 돌아와 안하게 손길 잡고 탕상의 백발 놓친 기체 안다거시기는 마누라의 정성이니 마누라만 믿고 하오. 주부 마누라가 하직을 얻는디 그도 또한 얌전하여 태연이 오는 말이 충고지락 금술주정식이별이 어렵소나 우륜을 마련할제 군신유이 먼저 쓰고 후부유별 후에 쓰니 군신
하더라도 무슨 한이 있소리까 항상 합발로 친 천리봉양 올 것이오 쓰라워린 자식 내가 길러낼 것이니 가사 일렬 아여 말고 토끼를 얻어다가 종족들을 차례로 가지고 연호 별주부 발정하여 세상을 찾아 나갈 적에 수국 풍경은 초석으로 보던 바라 세상 경치가 아주 기어든 것이었다. 고고천변이
시자 감가 대추 가진 과물을 그르지고 지틀렸어 부부치 칭칭합니다 맞서는 돌아들고 백분한 분이 매월이 무파리와 은항세 강성두름이 수많은 깨보니 수시끌어 기관하던 수문전의 봉황세 또 있나